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가지고 몇 가지 우리가 토픽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인공지능은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There is no AI in general. 네. 인공지능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건 그 당대에 유행하는 가장 인기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지금은 챗GPT고요. 6, 7년 전에는 알파고였습니다. 그때그때 유행하는 인공지능 달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뭉뚱그려서 인공지능이라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알파고와 챗GPT 사이에는 공통점이 전혀 없어요. 수행하는 기능, 목적 다 달라요. 알파고는 바둑은 잘 둬요. 근데 문장 만들고 이런 거 전혀 못합니다. 심지어 바둑들도 못 놓죠. 그때 비웃음을 샀죠. 챗GPT는 바둑은 1도 못 둬요. 바둑에 대한 썰은 풀어요. 이런저런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실제 바둑은 전혀 못합니다. 둘 사이의 공통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 찾는 인공지능, 그 다음에 번역, 그 다음에 언어를 음성 언어를 텍스트로 바꿔주는 인공지능 등등, 그림 생성 인공지능 모두 다 인공지능이라고 하지만 저거는 서로 다른 유형의 인공지능입니다. 기능과 목적 다 달라요. 쓰임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어쩌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의 미래는 어떨까?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알파고의 미래, 그러니까 알파고, 그러니까 바꿔치면 바둑 인공지능의 미래는 없어요. 왠지 알아요? 충분히 발전했습니다. 더 발전시킬 여지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인공지능은 갈 길이 멀다. 여러분 추석 때 이거 봤어요? 이 티맵 있죠? 이 길 찾아주는 인공지능. 얘가 길을 잘못 안내해가지고 사람들을 논길에 이제 인도를 한 거죠. 거기 2km 빠져나오는데 5시간 걸렸대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 구글맵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분 아마 구글맵하고 사고 이거 치면 교통사고 굉장히 데이터가 많아요. 왜냐하면 구글맵 자체가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폐쇄된 길이나 낭떠러지 이런 데로 차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자, 갈 길이 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의 미래 이런 얘기하는 건 되게 말도 안 되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어떤 인공지능이냐 이걸 함께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이 언론에 보도되는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은 어떤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인공지능이에요. 이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거다. 엉뚱한 얘기다. 그냥 무슨 뭐 점치는 거랑 비슷한 거다.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사회에서 한국뿐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이 기술 자체를 이해하는 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대충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잘 속기도 하고 특히 이제 테크 기업에 많이 속기도 하고 거기에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 이상한 정책들 내놓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치달아 있다. 다른 그림인데요. 저쪽 이 왼쪽은 빼고요. 오른쪽에만 한번 집중해 보세요. 제일 바깥에 있는 진한 초록색 저게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은 벤다이어그램 이해 잘 할 수 있죠. 맨 밑에 가운데 있는 게 챗GPT예요. 자, 그럼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 부분집합 관계가 있는가, 얼마나 많은 층위가 있는가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 머신러닝, 딥러닝. 기계학습은 인간이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주고 그 데이터 내에 어떤 패턴을 찾는 요리한 걸 주고 레시피를 만드는 그런 방식의 학습을 기계학습이라고 합니다.
그 그럼 진한 초록색 저 부분 뭐냐? 기계학습이 아니니까 뭐겠어요? 사람이 손수 코딩하는 겁니다. 그렇게도 인공지능 만들 수 있어요. 고전적인 접근법은 다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경로와 경우의 수, 문제에서 해결까지 이르는 경로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서 그걸 코딩하면 돼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막 그걸 반복하다 보면 문제 해결에 이제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짜는 방식도 인공지능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딥러닝은 한 최근 15년 정도 성공해가지고 이제 대부분 글로 갔다고 우리가 봐야 되지만 여전히 정말 쓸모있는 인공지능은 사람이 손수 코딩하는 겁니다. 어떤 예가 있을까? 떠올려보면요. 아마 여러분 집에 한 개씩 다 있을 겁니다. 자취하는 학생은 모르겠네요. 하여튼 쿠쿠. 얘가 바로 아주 우리한테 유용하게 사용되는 인공지능입니다. 쿠쿠보다 밥 잘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아니라 아예 밥을 못하겠죠. 걔 없으면. 옛날엔 그나마 태워먹더라도 했는데. 예. 또 뭐 트롬 이런 거 있어요. 빨래 세탁해주는 인공지능. 얘네들은 그게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코딩해서 아주 이렇게 젠틀하게 스마트하게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이미 인공지능은 오래전부터 스며들어 있다.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하고 유용하다. 이것도 이제 생각을 같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여러 개의 앱들이다. 이렇게 보면 가장 좋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 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인공지능 앱 많이 깔려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유용하게 골라 쓸 수 있습니다. 각각이 기능과 사용법 다 달라요. 사용하는 목적도 다르고요. 근데 그걸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은 이 개인의 역량을 증강해주는 기술이에요. 증강기술이라고 그 명명을 해봤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공지능은 공평하게 증강해줍니다. 잘 사용할 수만 있으면. 근데 문제는 뭘 증강하냐면 개인의 역량을 증강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쓰는 사람은 무조건 안 쓰는 사람보다 나아져요. 하지만 개인의 역량을 증강시키지 않으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증강되는 것도 별 볼 일 없게 됩니다. 가령 인공지능이 없던 시절에는 개인의 역량 차가 한 사람은 뭐 4고 한 사람은 6이다 그러면 2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인공지능이 100배 증강해주는 기술이면 한 사람은 400이고 또 한 사람은 600이 됩니다. 200만큼 차이가 나요. 이건 따라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여러분 자신의 역량, 이 베어하다 그러죠? 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그 역량, 이게 결정적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인공지능을 자기 필요에 따라 골라서 잘 쓰느냐, 그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이라고 할 때 굉장히 뻘짓을 많이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는 자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내놓은 자료거든요. 인공지능 교육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이제 기본적인 소양이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얘기가 이제 그거에 해당할 겁니다. 뭔지를 좀 두루두루 아는 거,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인공지능 활용 교육입니다. 사용법. 내가 필요하면 그 인공지능 앱을 잘 사용하는 그 활용법.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분명히 필요하고요. 방금 전에 내가 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게 되게 중요해요. 세 번째는 인공지능 개발 교육입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인공지능 교육하면 다들 개발 교육을 떠올린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시달린 세대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렸을 때 막 엄마 아빠 코딩하라고 코딩 학원 보내고 이런 거 아마 여러분 대략 거기에 해당하는 세대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은 그게 인공지능으로 바뀌었죠. 인공지능 배워야 된다. 인공지능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자, 이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우리 사회를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어떤 직무, 일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인공지능을 거의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 직종마다 편차가 되게 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한다고 해서 그 인공지능을 직접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예, 운전한다고 해서 자동차 만들어서 운전하는 사람은 없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 아래 한글 워드 뭐 PPT 엑셀 쓴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이 만들어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건 전문가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굉장히 많은 직업 중에 그걸 만드는 직업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개발을 배워야겠죠. 많이 배워야겠죠. 예, 컴퓨터공학 전공하고 뭐 그래야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양한 직업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일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인공지능이 무엇인지를 눈밝게 발견해서 써먹는 거, 이제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되게 뿌리 깊은 오해가 있고요. 그건 사실은 별로 개발 능력도 안 되고 관심도 없는, 재미도 없어하는 사람들을 소진시키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빨리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정책 차원에서, 두 번째는 교육 차원에서 좀 이 발상을 바꿔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부터 조금 이제 더 진도를 나가보면요.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한 이 시대에 우리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두 가지가 한편으로는 지식이고 다른 한편은 역량입니다. 지식은 뭐가 뭐다라는 거를 아는 거고요. 역량은 할 줄 아는 겁니다. 자전거 탈 줄 아는 건 지식이 아니에요. 좀 다릅니다. 또 수영하는 거, 이거 또 다른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역량은 사실 많이 갖출수록 좋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과 살아가는,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식 어떻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고, 역량 이걸 어떻게 다시 생각해야 되고, 또 이 지식과 역량을 어떻게 키워갈 건지, 이게 이제 고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약간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이 기술에 대한 제어, 사회적 제어가 사실은 한편으로 되게 절박합니다. 지금 기술은 앞으로만 질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맹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앞으로만 가는데 방향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빠르기, 이걸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결국 그 기술이 인간을 위한 기술일 수 있게끔 사회가 제어해야 합니다. 기술자들은 만드는 재미와 돈 버는 재미 때문에 그냥 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 두면 곤란하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개발되고 있는 이제 언어 모델형, 이 챗GPT 유형의 인공지능 개발이 굉장히 큰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게 이 생태 환경 문제예요. 에너지를 워낙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 오늘 이제 보도 보니까 원자력발전소 다시 가동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우리 시대의 추세랑 맞지가 않죠. 사실은 인공지능 개발하고 또 서비스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주로 GPU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큰 데이터 센터 에서 이제 돌아가고요. 우리가 그걸 클라우드라고 그냥 구름 이렇게 막 이렇게 뭐랄까 되게 막연하고 뭐 비물질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웬만한 도시급의 데이터 센터, 컴퓨터만 있는 거예요. 그 GPU만 있는 그런 거를 가동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량과 또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물,
이 소모량이 되게 많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기후 위기 때문에 되게 골치 아픈데 생각해보세요. 2주 전에 에어컨 꼭 필요했습니다. 지금 난방이 필요해요. 이런 기후 환경은 사실 처음이에요. 우리 선생님이나 저나 그래도 50년 넘게 55년 넘게 살았는데 이런 적은 없어요. 어찌 1, 2주 만에 그렇게 확 바뀌는지. 지금 나도 긴팔도 이렇게 준비해 왔거든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더워가지고 미칠 지경이었는데 바로 이런 상황이 지금 인공지능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사실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기후 환경 이 수준에서도 인공지능의 발전이 과연 좋은 건지 얘가 그럼 뭘 할 수 있느냐 보면 사실 좀 그래요. 이 돈에 투자되는 돈에 비하면 하는 게 뭐 문장 만들고 뭐 저 그림도 그리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과연 그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뭐 코딩하고 이런 건 좀 보탬이 되긴 하는데 결국은 인공지능이 내놓는 코드가 별로 품질이 좋지 않거든요.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제어 필요하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